silent. 녹색 맛이 더 맵다. 야, 말은 무슨 쓰냐? 형이 왜 거기서 나와? 형이 왜? 대단원 형. 대단원에 근전 나오고 14장이네. 살런트에게 남은 건 대단원. 2장 들어가 안 돼. 화상 버린 카드 더미일걸요? 2장 못 뽑죠? 그러면은 또 대단원 버려야 돼. 킹지로움. 어지럽다. 어지러워. 그러면 옆에 엘리트를 잡아볼까? 기쯤 도전. 체력 남으니까 엘리트 잡으러 가죠. 레고화. 중하. 벤입니다. 나가세요. 아, 왜 벤인데요? 아, 중하님 반갑습니다. 왜 벤이야 왜? 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이고 이런. 아, 언제 끝나지 이거 이 판? 아니, 김태호님. 군바 아니셨어요? 국방부 퀘스트. 극임무? 빠꾸? 극임무. 오달달 타령. 어, 마트로시카. 전광석화 지금 필요 없지. 4세트다. 강화. 아, 대단원보다는 괜찮이겠지?
아 뭐야 뭐야 왜래 이거. 아홉장 한장더 넣어도 되겠다. 재검이요. 단투 하나 더 넣을까? 근데 나중에 예비 잡는 게 훨씬 나은데. 예비나 탈출구 이런 거 잡아야지. 욕심 좀 부리자. 면제 킥능성. 잠깐 이거 대단원 못 쓰면 저거 못 잡나? 한 장만 들고 있었어야 했나? 못 찾아요. 아 영액이다. 엘리트 잡을 때 쓰자. 털렸구나. 제비 나오고 단투 나오면은 쓸 수 있다. 근데 안 나옴. 다시 현역됨. 뿅. 어, 고개다. 고개. 고개 빠따 주시바. 킹가블리. 총매, 아니 총매가 왜 거기서 나와? 마름새 하나 오실? 언제 잡냐 이거. 일해라 감름선. 포션 벨트라고 포션 더 많이 들고 다닐 수 있어요. 다음 턴 막아야 될 텐데. 아 잠깐만. 괜히 버렸네. 아 이거 잡을 수 있나?
잠깐만 이거 계산 잘 못했네. 잠깐만. 아니 이게 말 참. 다시 할까? 아 됐어. 악몽도 괜찮을 것 같고, 킹드레날린 뭐 말할 것도 없고. 아드는 언제 나올지. 짐승 석상 포션 벨트. 상점 가고 엘리트 잡고 이렇게 하죠. 이게 시너스다. 가지마. 야, 왜 들어가요, 또. 개 어이없네. 아니, 아 김태훈님 안녕하세요. 아, 저거 왜 들어가요? 내가 말 거는데 그냥 가네. 잠깐만, 저거 걸리면은. 근데 얘가 나중에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인공물 포션 아껴두죠. 쟤는 나쁜 놈이야 저거는. 벤입니다. 나가세요. 아 후원 감사합니다. 저거는 안 돼, 카운터야. 제비 안 쓰. 파멸 구르기 방해, 다 필요 없고. 비추고. 아니, 카운터만 나오네. 네네네. 아유, 무슨 에코 저거. 엘리트는 포션 쓰면서 잡으면 되니까. 걱정은 되지만 그렇게 많은 걱정은 안 되네요.
허미. 내 마름새 쓸 걸 그랬나? 이런 젠장. 마름새를 쓰지 않은 잘못. 탈출구. 적어도 넣을만한데? 이거. 빗출구까지 있으니까 해볼만하네. 다 어디 갔어? 아니, 진짜 게임 대단하다. 마름새 썼으면 지금쯤 잡았을라. 포션 날린 게 조금 그러네. 발굴이냐 아니면은 퇴단원 강화냐 아니면은 예비 강화? 예비 강화가 제일 알맞을 것 같긴 한데. 아, 반사신경 강화가 제일 맞겠다. 악몽 물론 좋지만 근데 조금 욕심이잖아요. 유령화 있단 거 나오는 거 아니야 이거? 아이 미친 마름새. 예비 영장도 줄 수 있어요. 아, 예비가 아니라 순수
예비는 뭔 예비야? 악몽? 짱몽? 피병 물음표 카드. 예비로 카드 지우는 신기술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뭐야, 없어? 야, 괜찮았네. 똥겜책 괜찮아, 너무. 잉? 옹쿠 형님? 옹키 형님? 닉네임이 뭐죠? 반갑습니다. 관로 감사합니다. 무한모드 극혐. 아이, 고개 왜 버렸지? 이번 턴에 두 번 쓰면 잡을 수 있다. 어? 세모함. 나 공포 넣어야지. 아니, 넣지 말까? 드로우만 한 장 더 봐야 되는데. 마린포드님, 반갑습니다. 아, 근데 공포 안 넣으면은 이거 덱 자체가 수비가 되는 덱이 아니라서. 아, 뭐, 수비 안 되면 어때? 아이, 너 참. 아, 참, 나 이거 넣어야 되는데. 아, 세머항의 피병이야? 케이드. 공포 안 넣었으면 방금 못 잡은 폭발 포션. 아이, 꺼져. 인공물 악기똥 인정 또 인정. 아드가 나왔더라면. 이거는 100% 쓸수 있네. 이벤트 그지 같은 것만 나오네.
제모항이 체력 관리 굉장히 도움이 되네요. 아, 딴거 버릴 걸. 아, 아니구나. 하, 여의도 높이가 못했어? 포션이 이게 아니라 더 좋은 포션이 나왔으면. 아, 뭐야 이게. 1층도 못하고 2층도 못하고. 아, 참나. 에이. 뭐야 이게 참. 이러면은 칼날령 만나도 비욘드 안 되잖아. 전략가가 너무 늦게 나왔어. 끝났네. 다 했어. 반사 신경 하나 지우고 하이런더라도 합시다. 이젠 모든 게 끝이야. 틀렸어. 틀렸어. 근데 아스트롤라베 진짜 멋있게 나온다. 보통 이렇게 좋게 안 나오는데. 다시 왔어요, 중나. 벤입니다. 나가세요. 김태호님 반갑습니다. 벤 아님. 킹문성 극구. 아, 뭐야, 이거. 하렌. 하렌 갑시다. 타경용. 1층부터 물음표 열심히 가면 지울 수 있습니다. 근데, 운빨임. 어차피 운빨 존나 게임이라서. 아 잠깐만 넣지마. 그런 거 이상한 거 넣지마. 어지러운 거 넣지마. 아유 망할 놈아.
그러게요. 니오비탄 왜 이렇게 생동감이 넘치죠? 신선해 보이네요. 한다 나는 하이랜더를. 반사신경만 지우면 하이랜더구나. 그러면은 반사신경은 천천히 지우고 힉 힉. 빅 사면은 지울 돈이 없어요. 어차피 전략가로 잘만 돌리면은 무한 돌아감. 그 우리 반사신경 하나만 지우면은 하이랜더니까 나중에 지워야겠다. 먼저 지워야 될 거는 수비나 단검투척 정도? 수비가 단검투척보다 더 필요없겠다. 네, 무력화도 지우든가 하고. 힉. 종이 힉은 기억할 것입니다. 왜 이렇게 힉들을 갑자기 좋아하세요? 보스 핑핑이 아닙니다. 잠깐만. 아이 쓰레기 게임 진짜. 아니 희귀 썼으면 어떻게 완막을 해요 님. 아, 허위사실 노노. 여기서 지워야 되죠. 잘 가라 반사신경. 하하오. 광기 이벤트면은 저주 먹어야지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저만큼 드롭 언제 하지? 6장 더 드롭해야 되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불쾌? 하렌 해야지. 하렌 추 킹짱전 안돼. 복제하면 하렌 안된단 말이야. 아이 복제 재단 개꿀인데 이거.
자렌을 하지 못하는. 아, 인공물 논다. 이거 먹을걸. 지금 먹자. 가방 게이드. 아, 인공물 아까 먹었지? 인공물님이 없습니다. 뭐야 이거 무한루프야? 와 무한루프 아니네 이런 실망입니다. 버리면 무한은 안되는구나. 아무튼 이게 중요한게 아니야 지금. 저거다 빨리 잡어. 이게 사일런트 하다보면은 덱 돌리는데 빠져가지고 본분을 잊어버린단 말이야. 아 잠깐만 저거 버리면 안 되는데. 까짓 거 버리지 뭐. 이거 전문성만 있으면은 이 고생 안 하는데. 아씨. 조졌죠? 아예 부상을, 아니 부상이란다. 화상을 저렇게 저렇게. 아이 히크. 아 히크로 어떻게 저거를 막습니까? 이거 힘포션 먹어 숨 잡았네.
잠깐만. 야, 너무한다 이거. 너무하는구만 진짜. 숫돌. 신속 포션. 어. 칼 날려와. 아니 이거 칼 날려왕 나올 것 같았으면은 비욘드 가능했는데. 아웃으로 달려. 아까 귀찮다고 1 그냥 넘겨가지고. 아! 서순. 아니 이런 덱을 굴리면서 높이기를 못해? 아 잠깐만. 아니 이거 이런 덱을 가지고 높이격을 못해가지고 말이야 빵구야 이게. 아니 이걸 가지고 비욘드를 못했. 독스 0987님 관로 감사합니다. 이걸 비욘드를 못해. 세상에. 175점 어디 갔냐? 귀찮다고 넘김. 해봤자 2502점이면은 2555점보다는 안 되네. 2555점 중튜브에 있습니다. 와 중튜브. 와 중튜브. 2555점. 와. 1층 2층 복스 높이 피격을 해도 저거 3층에서
칼날 여왕 만나서 비욘드로 바꿀 수 있습니다.